아, 실수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뭐죠? 위는 뭐예요? 서조. 조동사. 서조 뭐야? 서법조동사. 예, 서법 조동사 같은 경우는 뒤에 뭐가죠? 동사원형. 동사의 원형이 오죠. 그렇다면 뭐를 뭐로 바꿉니까? C, 소를 C. so를 C, c로 바꿉니다. C소. 그러면 바꿨으면 they will. 자, 손이 기울여 머리가 나빠지는 거 알죠? The musical. 여러분, next week이니까 시제가 어때요? 미래가 되겠죠. 다음 주말. 그래서 이거 will 쓰는데, 헤라야, 이 will은 무슨 미래라고 그러더라? 1번 은지 미래, 2번 어질 미래, 3번 어지 미래, 4번 의지 미래. 예, 의지 미래요. 그러면 확정 미래 텔이 뭐 있어? BGT, 어? Be going to 동사원이 그죠. 자, 16번에 뭐가 잘못됐습니까? As, As, for as 해야 그렇죠. 되는데. As 원급 as죠. 이때 원급은 뭐의 원급?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뭐를 뭐로 바꿔? 톨러를 톨로 바꾸셔야 됩니다. 해석을 어떻게 하죠? 그 빌딩은 그 타워만큼 크다. 앞에 있는 as 해석해 안 해? 예, 앞에 있는 as는 해석을 전혀 안 합니다. 뒤에 있는 as만 합니다. 그렇죠? 다시 해석하면요. 그 건물은 그 타워만큼 예, 크다. 키가 크다 또는 높다라는 의미로 통합니다. 1543이. 자, she studied harder as him. 틀렸죠? 여러분, harder는 무슨 급이에요? 네, 비교급입니다. 비교급은 반드시 than이 오는 거죠. than의 뜻은요, 뭐뭐? 보다. 그래서 뭐를 뭐로 바꾼다? as를 than으로 바꾼다. she studied. 그녀는 공부했다. harder. 이 harder는 형용사일까요? 부사일까요? 잘 선택했네. 맞아요. She studied harder than him. 그녀는 그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She studied harder than him.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어떻게 됩니까? I want to buy a book. 이거 민찬이가 설명해 봐. 민찬아, 이건 뭐가 어떻게 잘못됐고 무엇으로 바꿔야 될까? 어복은 무슨 선행사? 사람인데 네, 사물. 사람은 사람일 때 하는 거니까 위치로 바꿔야 돼. 맞아요. 와, 박수 세 번. 민철이 설명 잘했죠? 어복은 사물 선행사예요. 그래서 뭐로 바꿔야 돼요? 후를 위치. 위치로 바꿉니다. 그러면 에릭 한번 물어봅시다. 이 위치를 썼다, 후 대신에. 그럼 이게 무슨 격 관계대명사인가요? 이유가 뭘까? 왜냐하면 주어 그 동사는 있고 주어는 없기 100%. 박수 세번 시작. 오케이, 잘했어요, 여러분. 이두 사람 다저 정도면 잘 아는 거라고 볼수 있겠죠? 예, 그래서 which is about animal. 자, 이거를 해석을 태간에 가면 해볼까? 나는 음흠. 동물에 대한 책을 그렇죠. 사길 원한다. 그렇죠. 동물에 대한 책을 차는 것을 원한다. 사고 싶다. 그냥 쉽게 한국말로 하면, 우리가 쓰는 평상시의 말로 하면. 난 동물에 대한 책을 사고 싶어. 그렇죠. 저렇게 하면 돼요. 나는 동물에 대한 책 사고 싶어. 이러면 깔끔하게 우리 한국어 원어민이 쓰는 영어 표현한다. 한국어 표현이 된 거죠. 19번 테리. 자, 기회를 줄게요. 이렇게 이런 모양 우리 뭐라 부르더라? 자, 테리 다시 물어볼게요. 이 이런 모양을 뭐라 그래? 이런 거를. 그래, 현재 뭐라고요? 현재 우리. 현재 완료 시제죠. 현재 완료는 뭐다기 뭡니까? have나 또는 has 쓰고 과거 분사를 쓰는데 이거는 저세상 영어 단어죠. swim의 과거 분사는요. swum.
맞다. 아, 봐봐. Sw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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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우리가 swim이 뭐가 됩니까? Swim이 돼서 과거형이 되죠. Swim이 되면요. 과거 분사입니다. 해봐. Swim, swim, swim. Swim, swim, swim. Swim, swim, swim. Swim, swim, swim. Sing, sing, song. Sing, sing, song. Sit, sit, sit. Sit, sit, sit. Sit. 그럼 뭐라고 어떻게 고치죠? Has swum입니다. 고쳐 적으면 the children 맞아요. have가 되죠. Have. 예. 역시. have도 쓰시고 swum까지 되죠. 이거 수일치가 맞죠? 아까 이 has 써버리면 swum in the lake for many years.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그 아이들은 수년간 그 호수에서 수영을 해 왔다. 왔다. 해 왔다가 현재 완료의 해석인데 딱 그렇다라고 할 수 없어. 왜? 미국이라는 언어, 영어라는 언어를 한국말을 바꿨을 때 딱 떨어지는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딱 정말로 정확한 번역이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서는 언어 습관에 따라 다 달라져요. 그래서 뭐 이거 완벽한 해석이란 건 없어요. 자, Roy goes to work on subway. 네. 오늘 뭐로 바꾸죠? By. 왜냐요? By 더하기 교통 수단. By. By 이겼습니다. Roy goes to work by subway. 이렇게 하셔야 되죠. 오케이. 많은 사람들이 그 가게에서 많은 한국 제품들을 구매한다. 여러분, 주어가 한국말의 주어는 뭐죠? 은는 이가. 그러면 당연히 영어도 그것을 그대로 인용하면 되죠. Korean, many, many Korean people. 네? 그냥 people. 아, 그냥 죄송합니다. 많은이 주어일 거야. 은는 이가. Many people. 그다음에 자, 한국말의 제일 끝에 있는 게 동사죠. 네. 영어는 바로 다음에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 Many people buy. 수일치를 하는 겁니다. Buy 뭐를요? Korean product. 많으니까. Many Korean product. Produce는 뭐예요, 여러분? 이거 생산하다라는 동사고요. Product는요? 생산물, 생산품, 제품입니다. 어디에서요? At the store. 이거 목적어인 걸 어떻게 구분하더라? 예, 주어죠? 네. 동사를 기준으로 많은 한국 제품과 한국 사람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예, 이건 틀리죠.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목적어. 그럼 몇 형식? 3형. 3형식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바이러스, 앤티바이러스. 많은 사람들은 맛있는 한국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 가게 간다. 여러분, 뭐뭐 하기 위해서 할 때 정말 많이 쓰는 게 뭐죠? To 부정사의 부사절목법의 목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to 부분목이라고 진짜 진짜 많이 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many people 그 다음에 예 맞아요. 간다는 뜻의 동사를 쓰고요. go to 어디에? The restaurant. 그 가게니까. The restaurant. store 되고 restaurant도 됩니다. Okay. restaurant 못 적는 중학생들 많아요. rest가 뭡니까? 쉬다 말이죠. 네. o-rant 해봐. restaurant. restaurant. 정말로 쌉 실수. 요거 읽어보세요. restaurant. 비슷해 보이죠? 네. 예. OU입니다. 왜? 왜 이거는 아무래도 그 영어라기보다는 영어가 다른 언어를 차용해서 썼기 때문에 저렇게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to eat delicious. 그렇죠. To eat인데 delicious Korean food예요. 왜 delicious가 앞에 올까? 그 형용사가 더. 형용사 순서가에 보면 국적이 제일 뒤로 갑니다. 뭐라고요? 국적이 그때 기억합니까? 지, 수, 그, 색, 수. 아니 수가 있잖아. 지, 수, 그, 색?
제국 네, 국명. 명. 지스크색 제국명. 지스크색 제국명. 지스크색 제국명. 지스크색 제국명. 지시. 지시. These. 수. To. 크기. Big. 색. Black. 재료. Wooden. 제가 국은. 국은. 국가. 국적. 국적. Canadian. 명사. 명사. Cars. 저번엔 체연. 아니 나무. 그쵸? 이게 바로 지스크색 제국명 알고 있는 김의 중학생들 너희들밖에 없을 거야. 아마도. 아마도 없을 거야. 그런데 모르면 걔네들과 똑같은 거야, 얘들. 그래서 선생님 왜 이렇게 delicious가 먼저 와요? 지스크색에서 여기 크기와 색깔은요 어디에 갖고 성질이죠. 네. 성질을 갖기 때문에 가는 거야. 그래서 뭐부터 오는 거야? 이런 성질을 뜻하는 형용사 먼저 오고 국적을 뜻하는 건 뒤에. 바로 뒤로고 즉 바로 그러니까 명사 바로 앞에 오는 거거든. 왜 그럴까요? 그래야 업성. 그러면 정보를 했을 때 앞에 거는 바뀔 수 있잖아. 숫자도 바뀌고 지시도 바뀌잖아. 이것저것. 하지만 진짜 잘 안 바뀌는 건 뭘까요? 그 국적 국적 거기서 나온 것은 잘 안 바뀌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국은 뭐뭐로 유명하다? is famous for죠. Korea is 뭐로 유명하다? famous for 뭐야? 원래는 it로 하면 좋아요. it가 뭐야? 이것의 넣지는 않았지만 it 하면 좋을 것 같아. 다른 말에는 안 가르쳐줬어? 소유격으로서 it 아름다운 풍경 beautiful landscapes And kind people. 정확한 정보인가요? 아니요. 여러분은 친절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무슨 뜻이죠? 자, 난 I 공부하고 고 여러분 고 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 현재 진행형. I am studying. 자, 어떻게 공부했어? Hard. 열심히. 뭐 하기 위해? To be a doctor. 닥터. 그만하자. 자, the child is so smartly that he can solve all the questions. 자, 그때 말했죠. So 대박. So. So. 형부 that. 형부 that. So 형부 that 절이라고 해서 주어 동사가 오는 게 이어지는데 너무 뭐뭐해서 주어 동사하다. 자, 선생님. 하는 말 그대로 따라 해볼까요? 너무 너무 형부에서 형부에서 주어 동사다. 주어 그럼 여기 형용사 누가 언제 오죠? 바로 비동사 때 오죠. 그럼 부사는 언제 옵니까? 앞에 있는 동사가 일반 동사일 때 온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 is는 일반 동사인가요? 비동사인가요? 비동사요. 그럼 이거 오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스마트. 예, 그래서 smart라고 형용사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smartly를 뭐로 바꾼다? smart라는 형용사로 바꾼 이유는 so 형 대신데 왜 형용사 온다? 근거가 뭐죠? 그 비동사. 예, 앞에 비동사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근거라는 겁니다. 그래 고쳐 적으면 the child is so smart that he can solve all the questions. 이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2번. They are going to, 자 이건 뭐예요? Be going to 다음에는 동사의 원형이 오는 거죠. 그래서 뭐를 뭐로 바꾼다? doing을 to로 바꾼다. 아시겠죠? 그래서 they are going to do the laundry. You know, do the laundry 뜻이 뭐야? 세탁하다. 네. 신분 세탁. This afternoon. 이번 오늘 오후에 그들은 네. 세탁을 할 거야. 자, 3번. 이거는 뭐? 옷은 다 잘못됐죠? Not is를 is not 또는 isn't로 바꿔야 되는 거죠.
She's not going to go camping this weekend. 이번 주말은 이번 주말 말하지 않을 거다? 캠핑 안 갈 거야. 자, we will bring이겠죠, 왜요? 서은아, will은 무슨 동사야? 시제. 아, 조용히 해. will 동사 뒤에는 동사. 네. 서법 조동사 뒤에는 뭡니까, 서은아? 동사의 원형이죠. 그럼 뭐를 뭐로 바꿔야 돼요? brought을 bring으로 바꾸죠. bring 뜻이 뭡니까? 가져오다. 가져오다. 인천에 죽지 않았죠? We will bring lunch. 자, 고쳐 적고 있나요? 갑작스러운한테 문의를 해보자. 지금 여러분 손이 기어르면 안 돼. 자, 5번은요. 2000년도에 그 집은 2000년도에 그 지어졌다. architect 건축가에서 지은 겁니까? 지어진 겁니까? 지어진 거요. 이대로는 능동태죠. 네. 그럼 어떻게? 수동태로 바꿔야 돼요. 하우스라는 짓는 것이 아니라 지어진다. 즉 무슨 태? 수동태. 수동태. 여러분 수동태는 뭐 더하기 뭐? 비 더하기 PP 또는 by 더하기 행위자. 행위자 뭐요? 실제 그 PP 자 들어보세요. 필기만 하지 말고 이 PP가 뭐야? 원래는 뭐였어? 동사였죠. 네. 이 동사의 행위를 직접 하는 사람이 행위자인 거야. 이건 너무 중요한 거야. 이 행위자 누구다? 얘가 원래 동사 원형일 때 지금 이 경우는 짓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누가 지은 거야? 건축가가 지은 거죠. 그러면 같이 오는 거예요. 어? 같이 오는 거예요. 같이 올 때가 대부분이고 안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행위를 한 사람이 많을 때 또는 불특정할 때 또 말할 필요 없을 때. 예를 들어서 따라봐. English is spoken. Is spoken. By Americans in America. 이거 말이 안 되죠. 영어는 미국에서 미국인들에 의해서 구사된다. 필요한 정보가 뭐예요? 아메리칸이요. 미국 사람이 영어를 쓰지 누가 쓰겠어? 이것은 마치 Korean is spoken by Koreans in Korea. 필요 없는 거죠. 그런 경우는 뺍니다. 야, 진짜 눈이 시력이 떨어져. 더러운 손으로 만지면 안 돼. 그래서 지금 수동태가 되니까 답은요, the house built. 야, 시제가 과거겠죠. 2010년은 지금 우리가 몇 년도야? 2021년이니까 100% 과거죠. was built. 중요한 얘기 하고 있습니다. by the architect in 2010. The house was built by the architect in 2010. 자, 6번은요. 삼성과 LG는 복수 동사죠. 아, 복수 주어죠. 네. 주어가 복수인데 수일치 안 맞죠? 네. 그러면 뭐를 고쳐야 돼요? Don't. 얘를 don't로 바꿔야 됩니다. 참 오래됐는데도 적응이 가끔은 안 돼. SS 이렇게 하면 되죠. 와우. 됐나요? 예. Yeah. Any books? 자, 이거 books가 뭐예요, 여러분? 사물선행사다. 사선. 사물선행사다. 그럼 어떡해요? 풀을 위치로 바꿔줘. 선생님 지금 시간이 좀 촉박하니까 답만이 하고 여러분 다 고쳐 적어라. 네, Do you need any는 어떻게요? 상관없죠. 네. 문제는 friend야. 사람 선행사죠. 선행사. 바꿔야 돼요. 네, 얘를 뭐로 바꾼다? 나 아까 지금 에릭이 뭐라고 했어? 얘네 둘 다 공이 대스로 바꿔도 상관없죠? 아, 테리가 있나요? 테리가 그래 말했죠. 이건 상관없어요. 근데 왜 선생님 굳이 이렇게 써라는 거야? 공부하니까 일단 공부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쓰는 건 상관없어요. 자, 여기는 뭐예요? 이거 부정문이죠. 네. 여러분 부정문일 때는 뭐 쓰더라? any. 네, 부정문일 때는 any 쓰고 any는 썸 언제 써요? 긍정문과 명령문 때 쓰죠. any는 언제도 씁니까? 부정문이랑 의문문 때 쓰는 거죠. 다음에 10번은요. 여기 vegetables는 뭐야? 복수죠.
스웨일 치니까 is를 are로 고쳐주는 게 해봐. There is, there are. There is, there are. There is 단수. There is 단수. There are 복수. There are 복수. 네, 복수기 때문에. 자, she and I는 뭐야? 복주죠. 네. 복수 주어다. 그러면 어떻게 얘를 are로 바꿔야 돼? 자, 이거는 뭐죠? 그 finish는 동명사만의 목적으로. 오, 에릭 잘했어요. 박수 세 번. 자, 자, 자. finish는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다동사라고 했죠. 네. 그 네. 리스트 외우는 거 매. 가 패스 콘시더 FM을 유지하는 걸 고려하다. 내가 패스 FM 유지하는 걸 고려하다. 그래서 뭐로 바꿔야 돼요? 트위트를 트위트를 이링으로 바꿔야 됩니다. 트위트를 이링으로 바꾸는 것이 정답입니다. 자, 13번. 죄송합니다. 이거 my mom인데요. My mom makes the pizza last night. 이거 수일치가 아니고 시일치죠. 이건 과거인데 makes를 made로 바꿔야 됩니다. 14번 역시 뭐요? She, I, and I는 뭐요? 복수죠. are입니다. 이거는요. will은 서법 조동사죠. 뒤에 동사의 원형입니다. 자, 이거는 16번은요. 안 했어요. 보세요. 여기 보면 then이 있죠. 네. 그럼 뭐로 바뀌게 돼요? As. As를 바꿔. 왜요? As 원급? As. As. 자, as 원급 형용사 as 오죠. 뜻은 여기만 해당되죠. 만큼이라는 뜻입니다. 뭐로 바꿔야 돼? then을 as로 바꿔요. 원급 비교는 둘이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빌딩은 저 타워만큼 크다는 것은 어떻게? 이게 빌딩이면 타워는 이 정도 되는 거죠. 결국은 이 둘이 비슷해야 원급 비교가 되는 거야. 여기는 hard가 왔죠? 네. 그렇죠? 근데 as 봤잖아. 그럼 뭐로 바뀌게 돼요? hard로 바뀌게 되죠. 원급 비교. as, 원급, as인데. 여러분 이 원급은 뭐의 원급, 뭐의 원급 다 돼요. 형용사의 원급도 되고요. 부사의 형용 원급도 됩니다. 이 경우는 형용사일까요? 부사일까요? 형용사요. 부사일까요? 형용사일까요? 부사요. 다 바꿀래요 자꾸? 여러분 뭐라 돼? 형용사는 언제 와? 앞에 동사가? 비동사. 비동사면 형용사지. 그럼 형용사. 이건 일반 동사니까 어떻게 해? 형용사. 과 부사지. 아이. 아. 스터디가 비동사입니까? 아니요. 일반 동사니까 이게 뭐야? 부사. 따라해봐. 비동사, 형용사. 비동사, 형용사. 일반 동사, 부사. I want to buy a book. 이거 뭐죠? 선행사가 사물이죠? 비경일부. 여러분 저거 보세요. 관계 부산대요. 외워는요. 관계 부산 뒤에 무슨 절이 올까? 완성절이 와요. 근데 관계 대명사는 무슨 절이 올까? 미완성절이 와요. 여러분 관계 대명사 뭐가 미완성이 된 거야? 왜 미완성 된 거야? 관계 대명사는? 그 주어? 주어가 없으니까 미완성이고 또는 뭐가 없을 수 있어요? 목적 없을 수 있죠. 그래서 주어가 없을 때는 무슨 관계 대명사? 주격 관계 대명사. 목적 없을 때는 목적 관계 대명사. 이거는 무슨 형 관계 대명사야? 예, 그래서 위치가 와야 됩니다. 그다음에 19번은요. The children 현재 완료 아까 했죠? 네. had 다음에 swam으로 바꿔야 된다 했습니다. 이거는요. by 교수라고 했죠? 했던 거 그대로 쓰면 했어요. by 더하기 교통 수단이라고 했어요. has p p 뭡니까 이거를 시제가 현재 완료 시제. 여기 현재 완료 시제는 무슨 시제와 무슨 시제가 합해진 거지? 과거와 현재. 현재가 합해진 거죠. 과거도 있고 현재도 그 안에 공유하고 있는 시제가 바로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여기 자 이거 뭐가 잘못됐죠? She has 자 before 이전에요. 그 전에 그 전에 미국에 가본 적이 있다. 틀렸죠? 네. has been. 예, has been이에요. PP. 현재 완료가 해야 되죠. 그래서 요리 선생님 많이 쓰는 표현이 has been to. has been to. has been to 장소가 되면 어떡해요? 갔다. 예, 그 장소에 가본 적이 있다. 뭐라고요? 가본 적이 있다. 여러 서울 가본 적 있어요? 네. 일본 가본 적 있어요? 아니요. 네. 중국 가본 적 있어요? 아니. 태국. 마카오. 안 가봤어요. 미국. 베트남. 가봤어요. 네.
자, cookies are baking입니까? 안 되죠. 여러분, 과자는 쿠키는 요리하는 거에 요리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진 거예요. 그렇죠. 무슨 태? 수동태. 수동태는 비동사 더하기 PP. PP. 그러면 are baking을 뭐로 바꿔야 돼? are baked 이렇게 과거 분사로 바꿔야 돼. 행위전에 나왔나요, 안 왔나요? 베이킹이란 행위전 나왔나요? 나왔어요. 나왔죠. 또 베이커가 뭐야? 제빵사. 또 컴퓨터가 그 미케닉이 뭐죠? 수리공입니다. 미케닉이 뭐라고요? 수리공에 의해서 수리할 겁니까? 수리되어질 겁니까? 픽스를 뭐로 바꿔야 돼요? 픽스드. 픽스드. 비동사 더하기 PP 뭐죠? 수동태.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해요. 네. 복습은 필기는 나중에 해도 돼요. 지금 이거 거기 왔다 갔다 하면 그 복사기지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 선생님이 여러 복사기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라는 거야. People in the past 뭐야? 이거 기억하죠? 네. 과거의 사람. Used to 뭡니까? 사용하곤 했다. 하곤. 맞아요. 사용하곤 했다 가 아니고? 예, 그냥 하곤 했다죠. Used to 다음에 뭡니까? 동사의 원형. 무슨 뜻이라고요? 과거의 규칙적인 습관 해봐. 과학유습. 과거에서 무슨 뜻이라고? 과거의 규칙적인 습관. 뜻은 어떻게? 뭐뭐? 학원했다. 예. 자, 그럼 어떻게? People in the past used 다음에 바로 동사 원형이니까 cook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네 단어. Where is he live? 어허, 비동사와 일반 동사 절대 안 된다는데 왜 그러죠? Where is he live이라면 그 무슨 말이야? 어? 내가 비동사와 일반 동사는 죽어도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들은 저녁으로 뭘 먹어? 무엇이니까? What do they eat for dinner? 이렇게 하면 되죠. 맞나요? 네. 나의 선생님은 my teacher. 자, 주셨어요. 상시였다니까 어떻게 해요? 과거. gave. 자, 감목 직목이 뭐야? 무슨 동사? 사형식, 수여 동사. 나에게 뭘 줬다? 책을 한 개 줬다. 언제? yesterday. 맞죠? 네. 그 다음에 그녀는 어떻게 그 고장난 컴퓨터를 고쳤어? 의문문이니까. 어떻게가 나오겠죠? how. how. 고쳤으니까? to fix. did. did fix. she. 동사 원형. fix the broken computer. 됐나요?